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먼저 합니다.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Okay.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고요. 나는 묻지 않는 것부터 먼저 만들라 그랬어요.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부터 먼저 해달라 그랬어요.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Is it? 오케이. 자, 지금 저것이 되시니까 저것은 큰 물고기이니를 만들 때나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를 만들 때나 대시 사용된 건 똑같죠? That is big fish. 이제 한 군데 틀리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That is big fish는. 오케이. 얘가 이다니까 얘가 큰 물고기고 이렇게 합치면 큰 물고기이다인데 물고기 셀수 있는데 한 마리니까 어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That is a big fish. 그럼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니? Is that big fish? 오케이. 얘는 왜 갑자기 사라져요? 무슨 이유로 갑자기 사라질까요? Okay.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저거 저것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멀리 멀리 있는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대답할 때 이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No, it is not big. 계속해서 끝났고 다음 문장. 그리고 숄트는 짧은이라는 어떤 식고요. 키 작은이라는 어떤 식고요. 오케이, 빅의 반대말을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오케이, 하다시나요? 빅이 크답니까? 내가 빅이 크다라고 난 가르쳐준 적한 번도 없어. 큰이라 그랬지. 빅의 반대말이 뭐예요? 수고. 그래서 그것은 작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Okay. 뭐이 문장 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따 어렵다.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랬더니 No, it is not big.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오케이,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와, 역시 구글 번역기 최고. 그냥 분명히 문장을 만들었는데 하다시도 없고 비동사도 없는 문장이 아닌 거.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하다시처럼 쓰인다 했죠.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쵸? 느낌이 뭐 is 쓰고 싶은 느낌이며 규칙은 선생님이 규칙을 다 알려줬는데 규칙은 다 앞만 길어봤자를 내가 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어? 어?
더 백스는 안 만들어봤자 뭐야? 네. 그러면 데이 이즈야? 어. 그냥 더 데이 아르 아니야? 데이 아르? 어? 데이 아르 스몰하고 똑같은 거 만들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들은 작다. 데이 아르 스몰.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르 스몰. 오케이. 그 가방들은 작다 이놈 시키더라.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르 스몰. 그 가방들은 작니? 그 가방들은 작니? 태빈이 저쪽 뒤에 가 있어. Are the bags small? Are they small? Are the bags small? 오케이, 그러면 더 백스 안 만들어봤자. 그래서 대답할 때 반드시 데이를 쓴다고. No. They. Not small bags.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보여 안 보여? 대답해봐. 안 보이지? 그러면 하다시가 여기 어디 있단 얘기네? 뭐가 하다시지 이 중에? 오케이, 그다음 너에게는 작다부터 할 건데 여기는 스몰 말고 딴거 시작할 거야. L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어, 그게 뭐지? L로 시작하는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게? Like. 아, 그래요? 난 little. 리틀인 줄 알았네. 어린 어린, 작은. 그래서 너에게는 작다부터 먼저 만들겠죠. 너에게는 작다. little이 어떤 식이가 나나 비동사 필요하겠지? 너에게는 좀 아, you are. You are. 뭐? You are dog. 너는 개다 이러고 있네요. You are dog. 넌 개다. 너 개야? You are dog. 아니, you You're, 너, 니들 지금 you하고, 아,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는 녀석이 you하고 you're의 차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너의 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you를 쓰는 거야? you를 쓰는 거야? 어? 너의 개는 작다. 그래서 뭐예요? You're a dog. Little.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어딨어요? 없고. 비동사 없던 얘기는 하다시 들어있단 얘기고 어느 게 하다시예요? 유어가 하다시인가? 독이 하다시인가? 리더이 하다시인가? 여태까지 그거 배웠어요 지금. 어떨 때 하다시를 쓰고 어떨 때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Your is 자, 너의 개를 만든데 your dog은 너의 개인데 여기다가 is를 넣으면 너의 개이다입니까 이게? 어? is를 그래 넣는 건 그래 알겠어. 그럼 is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내가 한 200번은 얘기했어. 무슨 시 앞에 뭘 넣으면은 뭐처럼 쓰인다 그랬어. 그럼 여기 어떤 시가 어디 있겠네.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너에게는 작다는 얘기 어떻게 할래요? Your dog is little. 그리고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다? It is little 하는 거랑 your dog is little 하는 거랑 똑 안만 길어봤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다 is를 왜 넣었습니까? 어? 여기다가 is를 넣으면 뭐 is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is 넣어야 되니까 뭐 is 쓰다가 말고 is 쓰고 뭐 나머지 남아있는 t 쓰고 이렇게 합니까? 어?
너에게는 작다. 그래서 뭐예요? Your dog is little. 오케이. 그럼 너에게는 작니는 뭐겠어? Is your dog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오케이. 그러면 대답할 때 your dog은 없어지고 대신 뭐가 나올까? It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Yes. It is little. Yes, it is little. Yes, it is.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Okay, my dog. 아, 너에게 대신 왔어. 너에게는 작니? 그랬는데, 너에게는 작다 그래. 나에게는 작다 그래. My dog. My dog 대신 왔겠죠. Okay. 계속해서, 너의 형은 키가 크다. Your brother. Your brother. 오케이, 그렇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is tall.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is he tall 하고 똑같은 규칙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너의 형 키크니가 뭐다? Is your brother tall? Is he tall? 대답해. 그렇죠. 눈치는 빠른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오케이. 그래서 Yes. Yes. He is tall. He is tall. He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brother. Okay. My brother. 오, 드디어 고칠 줄 아네. 아까 틀렸네. 그렇죠. My brother 대신 왔죠. 어, 눈치는 빨라야 하여튼. 공부하면 성적이 팍팍 오를 텐데. 근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나저 집에서는 전부 다 미세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 계속해서 너의 형제들은 키가 크다. 아, 키가 작다. You are your sisters. 오케이. 키 작은 애 모르겠어. 그렇지.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로 바꾸면 되겠네.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 작니?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tall? 하고 똑같은 규칙. 걔들 키 작니? Are they tall? 너의 여자 형제들 키 작니? Are your sisters? I am short. 오케이. 쌤, 지금 너무 큰일 났는지 아세요? 응? 지금 너무 큰일 났어요, 선생님. 왜? 제 동생이 이제 4학년이거든요? 왜? 지금 알파벳을 못 외워서. 엄마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 이게 다 처음부터 이게 ABCD, A부터 DJ까지 앞으로 있는 자랑을 DJ에서 뒤로 가고 있어, 동생. 그러니까 띄엄띄엄 대충대충 공부한 거 눈치를 못챈 거지. 아, 네, 어떡할까요? 글자를 보고 말하는지 네, 말하지 않았던 영어 거지. 학원을 안 다녀요. 자, 그래서 대답할 때 당연히 your sisters 없어지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답이 이런데요? No. No. No, they not short. No, they not 또 나왔다. They not short. They not short. 이 부분이 분명히 문장이라 해야 되는데 be 동사 안 보이면 하다 아, 써야 no, 되겠다. they are not short. 오케이, 그거 배우고 있어. No, they are not short. No, they are not short. 다음에 they are tall. They are tall. 오케이. 다시요. 자, 오늘 배웠던 거잘 기억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눈치 빨라가지고.